네. 야, 왜 알고 왔나? 석동철, 그의 전화번호 좀 알려줘. 그 동철이 금마 당분간 연락 안 된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동철이 소년원 같다. 뭐? 걔가 거길 왜 간 건데? 내 때문이다. 내 때문에 다 이래 됐다. 마, 네가 석동철이가? 알았어, 뭐 할 낀데? 신입 들어왔는데 환영식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? 엄마가 전국 소년체전 경북 대표로 우승했다는데 소리 좀 냅대. 아니 그거 하나 누가 내한테 용돈 주면서 네 핏만 들어 불안가더라. 누구? 왜 이렇게 늦었어? 선생님이 잠깐 보고 가라고 해서. 여보, 상미 왔으니까 이제 갑시다. 네. 어디 가는데?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어. 상진이 만나러. 거기 가면 상진이 만날 수 있대. 아빠 혹시? 응? 지난번 거기면 난 싫어. 엄마 그날 이후로 더 안 좋아진 거 알잖아. 오늘은 거기 가려는 게 아니야. 그럼? 구선원. 구선원? 상미야, 아빠가 이제 알았어. 우리가 이 동네에 오게 된 것도, 상진이가 그렇게 된 것도, 네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이게 다 새하늘님의 계시였어. 무슨 말이야? 우린 새하늘님의 선택을 받은 거라고. 제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. 우리 그러지 말고 엄마 데리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자. 어? 상미야, 엄마를 낫게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오직 구선원뿐이야. 가서 우리 영부님께 기도받자. 뭐? 거짓말 하지 마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빠 그 여자 때문이잖아. 상미야. 다 봤어. 아빠가 그 여자랑 있는 거 다 봤다고. 난 무서워. 난 그 사람들 소름 끼친다고. 상미야,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분들은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특별한 분들이야. 아빠, 도대체 왜 이래? 상미야, 아빠는 정말 엄마랑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제발 아빠를 한 번만 더 믿어다. 아빠.
전구 사이다 좋아한다. 어머, 우리 전구가 웬일이야? 사이다를 다 주고? 우리 구선원 천사예요. 저 아이가 사이다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할머니 빼고는 아무한테도 안 주거든요. 야, 우리 정구도 방울 달렸다고 이쁜 건 알아보네. 상진이, 상진이. 응? 상진이. 어, 그래 그래, 상진이, 상진이. 어, 그래. 영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올라가시죠. 네. 상진이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